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메모 기능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잔고표에 메모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를 삽입할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클릭하고 검토에 들어가서 새 메모 클릭하면 메모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크게 하면 되고요. 아래다가 글씨를 입력합니다. 메모 모양 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메모의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의 화살표가 달린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메모 모양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바깥에 커서를 놓습니다.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요. 맨 왼쪽 위에 화살표 옆에 조그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밑에 기타 명령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위에 명령 선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명령을 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도형 편집을 찾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도형 편집 찾으면 도형 편집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추가를 누릅니다. 도형 편집이 추가가 됐죠? 확인을 눌러서 다시 조그만 점 보시면 도형 편집이 보입니다. 형태가 보이고요. 메모를 설정을 합니다. 클릭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도형 모양 변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메모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크게 하면 메모 모양이 크게 되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